see it in your eyes, the hesitation. You can't let fear survive. The world needs saving, so push your doubts aside. Don't be complacent. This is your chance to rise. You've gotta take it. There's gonna be some danger, danger, danger. You're only getting braver, braver, braver. 예쁘다. 야. 모닝. 야. Let's go to Kibo. 야. 놀랐겠다. 까르 이야. 인사해지. Hello. 아, 강코맨입니다. 자, 이제 Kibo 마지막 산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마쳤고 티타임 갔고 아침밥 먹고 바로 출발. 아, 태우가 이제 간다. 가보자. Let's go to Kibo. Let's go to Kibo. One team, one dream. Yeah. One dream, one team. All the way to the top. 오케이 오케이. New one, new one. 오케이 오케이. 저거잖아요. 수레. 사람 어? 사람 다치면 끌고 내려오는 거 수레. 가자. 우. 이 수레가 이제 위에서 부상자나 아니면 이제 빨리 내려와야 될 때 이제 이거 타고 여기에 누운 상태로 그냥 브르르르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시작됐구만. 응. 가보자고. 끝까지 웃자. 끝까지. 응. 웃어보자.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파이팅. 파이팅. 원 팀. 우우. 오케이. 오늘은 이걸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돼. 아, 오늘도 쉽지 않겠다 진짜. 가야지. 하이킹 이제 준비. 그래서 현재 고도 3700에서 이제 4700까지 가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만년설이 보이기는 하는데 무섭다. 또 어떤 아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도 우리가 가는 날에는 구름이 없어서 따뜻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어제 같았으면 우리 진짜 저점증 느낌 오면서 갔을 것 같은데 따뜻하게 올라가고 있어.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 오른쪽은 산이야. 왼쪽은 가보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워터소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보급을 받고 키보에는 물이 없어서 물을 아껴 먹어야 된대. 그래서 아마 가도 씻지도 못할 거고 우리가 먹을 물도 사실상 이렇게 엄청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호롬보에서 많이 비축을 해놓고 올라가야 된다 하더라고. 진짜 아직도 꿈꾸는 것 같네.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물을 이어서 가시는 거야 포터분들이. 말이 안 돼. 저기 멀리 보이는 만년설. 저기 보면은 까마득한 데. 저기 보면은 저 길이 있지. 저 길을 오늘 우리가 새벽에 12시부터 타는 길이 저 길이야. 경사 거의 뭐 60도, 50도 정도 되는. 아, 예쁘다. 자, 1시간 한 15분째 걷고 있고 어제 얼룩말바위 위에까지가 4100이었는데 지금 이제 4100을 돌파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고산, 새로운 고도에 들어가는데 후기나 아니면 이제 내려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호롬보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키보부터 소화도 잘 안되고 구토, 설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고산병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고. 두통은 기본이고 우리도 지금 계속 두통을 달고 있는데 계속 코로 호흡하니까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갑자기 이게 왔다가 갔다가 막 담처럼 막 돌아. 머리 안에를 막 돌아. 담이 뇌에 걸린 것 같아. 오늘은 한 5시간 정도? 5시간에서 내가 좀 길게 한 6시간 될 거여서 거의 도착하면은 한 12시, 1시 되지 않을까. 저희가 딱 어느 또 그 구간이 지나면 완전 사막지대야. 풀도 이제 없어서 인터넷 이미지로만 보던 그 킬리만자로가 내 눈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저 애들은 말이 없어.
에너지 아끼느라고 에너지 찍어야 되니까. 여기가 원래 라스트 워터포인트였는데 물이 다 메말라버렸어. 맨 앞에 있는 데로 옮겼네. 원래는 여기였대. 와 진짜 아찔하다 아찔하다. 이제 새로운 고도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건 없는데 확실히 이 공기가 엄청 청아졌어. 근데 옷을 더 껴입자니 껴입으면 땀이 나갖고 땀이 나갖고 말리고 입고 말리고 입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아 갑자기 근육통이 매주고. 가보자 저 만년설을 보러. 저 만년설을 찍으러 가보자. 만년설 앞에서 생눈으로 이렇게 있다가 설맹? 설맹이라 그랬나? 눈에 반사된 것 때문에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버린대. 그래갖고 저거를 몇십 분인가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와 되게 멋있다 이러고 그냥 생눈으로 보면은 이게 다음날에 갑자기 눈이 먼 것처럼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눈에서 막 진물이 내린다 그러더라고. 그 듣고 깜짝 놀랐죠. 나는 절대 생눈으로 잠깐만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바로 써야지. 이 눈에 비친 그게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 킬리만자로 있을 때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깝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더라고. 정이 있구나. 미쳐가지고 날뛰겠지. 초코파이. 와. 저 어디 갔냐? 먹고 있으면 와요. 먹고 있으면 와. 100%. 설악산 때는 설악산 때 잘만 오던데. 먹어야지 오죠. 까마귀? 이걸 먹어도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손을 움직이면 안 돼요 형님. 도망가요. 아니야 여기 그거 흙이야 흙. 너 내가 좋구나. 에이 자식들 안 먹네. 오 산테 사나 어쩌지 쩌노 산테 감사합니다. 와칸다 포에버 오 와칸다 포에버 코리아 넘버원 오리온 넘버원 오리온 넘버원 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초코파이. 오 굿 아론 굿 아산테 사나. 초코파이를 즐기고 있는 고산세씨. 고산세씨 초코파이 맛이 어떤가요? 고산세 이씨 맛이 어떤가요? 초코파이 브레이크를 하고 이제 다시 키보를 향하고 있고. 원래 보통 이런 산 탈 때는 뭐 초코바 뭐 포도당 사탕 약간 이런 거 먹는데 뭔가 우리나라 딱 대표하는 초코 뭐 이런 게 나는 생각하면 사실 초코파이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킬리만자로 가면 진짜 꼭 초코파이 내가 꼭 먹는다. 초코파이 두 통을 샀지. 한 통은 사자마자 다 먹고 이대로 이거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킵하고 우리 키보 갈 때나 아니면 맨꼭대기 갈 때 먹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맨꼭대기 가면은 다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아갖고 맛있게 먹으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먹는 게 제일 적당했던 것 같아. 근데 다 너무 맛있게 먹고 좋아해 주니까 너무 좋네. 코리안 넘버원 오리온 넘버원 오리온 초코파이 넘버원 원팀 원 오리온. 좀만 천천히 가자. 좋네. 들어. 아 근데 이게 새로운 고도에 들어왔는데 아직 막 그렇게 몸에 이상이 막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포터들 진짜 대단한 게 아, 물을 아까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길러갖고 우리보다 엄청 빨리 가. 아 저 앞에가 있어. 아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우리 포터들 우리 제이스 포터들 이렇게 하고 말도 못하겠어. 여기 있네. 아 진짜 졸라 멋있다 진짜. 아 매일 보고 있는데 매일 새롭고 진짜 너무 나약하고 너무 조그만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 킬리만자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가 구름에 사라졌다. 몽블랑 현재 2시간째 걷고 있고 42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왔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아까 좀 초반에는 좀 많이 부정적이었거든. 아 존나 힘들다. 아 이거 씨발 왜 하냐. 아 뭐냐 이거 막 이랬거든. 근데 거기는 2000까지는 그러니까 만다라까지는 뭐 보던 약간 광경? 이어서 그랬나 봐. 근데 뭔가 조금씩 이제 적응하고 막 고산도 느끼고 막 내가 본적 없었던 그런 느낌의
그런 광경들을 보니까 이게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네. 지금은 막 빨리 막 올라가고 싶어. 달려가지고 올라가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어. 걸으면서 막 내 인생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하게 되고, 돌아가면은 뭐 해야지. 맨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 다 똑같잖아. 뭐 우리 새해부터는 막 뭐 해야지, 뭐 저거 해야지, 잘해야지. 약간 항상 해외에 나오면은 일상이 너무 힘들고 맨날 반복되니까 재미없고 막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일상의 바깥으로 나오면은 일상의 그 소중함하고 고마움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한테는 되게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여행 가고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에 뭔가 딱 있으면은 모든 게 되게 일처럼 느껴지고 그러는데, 딱 해외 나오면 뭔가 그 스위치가 탁 꺼지는 느낌이 너무 신기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직도 너무 그냥 신기하고 꿈 같고, 내가 저 산을 오르다니. 이제 마이마운틴 각도 50도 되는 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근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진짜 혹시나 마음이 있다면 진짜 죽기 전에 한번 와보기를 강추. 나이가 더 들어서 오면 더 힘들 거 아니야.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코올론 스쿼드. 자, 이제 고도 4,300m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 식물이 많이 없고 무슨 이상한 잡초들밖에 없고, 돌, 모래, 자갈, 잡초. 끝. 완전 사막화돼 있는 느낌이야. 아, 이제 여기서부터 1시간 남았고, 지금 2시간 반 탔고, 고도는 4,400m. 앞으로 300m 정도 더 가면 되나. 아, 그래도 여기는 길이 좀 완만하네. 아직까지는 진짜 중간중간에 약간 마이마운틴 나오긴 하는데, 쭉 가면 아직까지는 갈만한 것 같아. 와, 진짜 땅 보면서 계속 걸으니까 이게 너무 까마득하니까 저 위에를 보는 자신이 없어서, 경치 구경하고 땅 보고, 경치 구경하고 땅 보고, 그리고 계속 내 코로 숨 쉬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 아, 애들도 말이 진짜 없네. 지금 동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30분 걸었는데 짱이 키보드 보인다. Let's go. 슬슬 이제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있고, 현재 고도 4,450m. 머리가 무겁고, 머리 안에 누가 돌을 넣은 것 같고, 고개가 계속 처지고, 팝팝팝 그러고 계속 졸려. 저기는 마웬지. 왔다. 이제 바람이 건조하기 때문에 4,000m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얼굴을 잘 가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얼굴이 다 터. 코 밑, 눈 옆에 눈물 나는데, 코 아래, 입술. 그래서 바세린이나 그런 거 잘 발라주고 가야 돼. 정상 갔다 내려오신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네. 다리가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이걸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거슬려. 말도 없어지고. 숨이 엄청 찬 것도 아니야 또, 그지? 그니까 더 짜증나. 내가 뭔가 족밥이 된 것 같아. 야,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느낌. 아이씨. 하지만 우린 한다. 그지? 개춥다. 나 저희도 옷 가만히 벌리고. 아씨. 나만 지금 되게 얇게 입고 가. 흑겹으로 하나만 입고 가고 있고, 애들은 다 지금 고어텍스나 얇은 패딩 다 입고 가고 있어. 이게 땀이 나니까 답답하더라고. 안에 젖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거 맨 처음에 막 옷 같은 거 설명해 주실 때 그 레이어 이렇게 다사사삭 입어야 된다, 이게 과학이더라고. 근데 과학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고. 멍청한 녀석. 15초의 피혁씨 같은 새끼. 시원해. 이 옷이 좀 쿨링감 있는 그 옷이어가지고 땀나면 엄청 시원해. 피버시 저기 있어 지금. 저기 태우가 4,500m에 온 기분이 어때? 그지? 우리 호롬버 갔을 때도 그랬잖아. 숨을 한 시간만 안 쉬어도 엄청 숨이 막혀져.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해. 말하면 호흡이 깨지잖아. 말해야지. 그지? 지모? 지모 그냥 말 없이 그냥 짜증난다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 다 왔어. 햇빛 나면은 덥고, 아씨, 햇빛 없어지면 또 춥고, 이러다 감기 걸린다. 그지? 왕구름. 거의 다 왔다. 호롬보까지 7.8km, 키보까지 1.46km. 괜찮아?
동서 괜찮아? 주변 풍경이 힘들어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서. 괜찮아? 힘들어. 힘들어? 아. 저기가 좋습니다. 어? 오. 저건 약간 설악산 공룡능산 느낌인데. 아니야. 어, 입에 파리가 붙었어. 뭐 왔다. 어, 이 새끼 뭐야? 날아가지도 않아. 파리가 입술에 꼬이노. 뭐가 힘들어? 야, 거의 주토피아의 나무놀보 같다. 말을 걸었는데. 머리도 아파요. 움직임도 둔해지는 것 같아. 움직임도 둔해지고. 지진한 때 내 느낌은 좀 알려나? 아직이지 난. 좋다, 동서. 힘내자 우리. 동서 우리 힘내야 돼. 알지? 이거 다 나중에 너네 집 TV에서 너 처지하고 같이 보면 다 추억이다. 그치? 처지하고 같이 보면 다 추억이지. 저기 올라가면 다 평등해질 겁니다. 일단 봐보세요. 제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형님. 고생했다. 올라와, 올라와. 고생했어. 됐어. 되게 맛있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와, 아롱! 야, 고롱! 와. 고롱! 쏘쏘트! We call 쏘쏘트. 쏘쏘트. 쏘쏘트 forever! 쏘쏘트 forever! 고롱 마크다. Let's go. 힘내자. 골론, 골론 스포츠. 코리아 라인론. Let's go. 머리 아프다 이제. 저희가 키보고 우리가 내일 올라가죠. 12시에 올라가는 길이 저 길인가 봐. 저 길에서 많이 토하고 설사하고 막 난리가 난다 하더라고. 아, 여기 가야지. 아, 경사가 멀리서만 봐도 좀 미쳤다. 해발 4600m. 머리가 아팠다, 발 아팠다. 반복되고 말을 하면 호흡이 깨져서 머리가 아파져. 머리가 몹시 무겁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데도 호흡이 잘 안 돼. 아, 갑자기 이렇게 되네. 조금만 더 가면 기쁘니까. 4시간 12시 20분 도착. 4,687, 4,700. 드디어. 알파인 데저. 누나 다 왔어. 아, 진짜 미치겠다. 아, 고생했어. 아, 아야, 굿. 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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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니 대가리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 있어 사람이. 그래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존나 이거 말이 어눌하고 와 존나 어이없다. 나 빙시가 돼버렸어. 와 난 계단에 앉아서 하겠어. 와 쓰러질 것 같아. 정신 좀만 안 잡으면 와 진짜 우와 야 머리 진짜 존나 아프네. 여기 막 그냥 여기 절로 나와. 절로 나는데 욕을 하려고 하는데 욕을 하는 힘이 없어. 아 추워.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야, 이 새끼 개웃기네. 아, 씨. 와, 근데 진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야 지금. 진짜 나 태어나서 이런 느낌 처음이야. 와. 나 나가다 진짜. 아니 막 머리가 저려. 머리가 저린 느낌 알아? 와 미칠 것 같다 진심. 야 없던데. 아. 거의 그거 같다. 드래곤볼 하면 중력 100배 막 그런 거 있다. 아 그 방 방. 어. 아니 일상 생활을 못 하겠네. 어 근데. 돈다 돌아. 돈다. 아직 웃음이 나온다. 어이가 돌아요. 어이가 없어. 아니 어이가 없어. 이거 만약에 보고. 아 씨. 아 이거 같다 그래. 이런 헛소리 한다? 턱조가 돌려. 뭐라고 이 새끼야. 존나 추워. 아 씨발. 아 근데 이거 진짜 옷 갈아입기가 존나 힘들어. 옷 갈아입으면 저쪽 발언되니까. 아니 진짜로 야, 근데 욕이 진짜... 안 나올 수가 없는 무슨 병신 같은 이상해. 아까 내가 동서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럴 때 이거 다 나중에 너네 집 TV에서 너 처지하고 같이 보면 다 추억이다 그치? 그때하고 느낌이 차원이 달라. 솔직히 아까 전에 키보 올라오기를 하루 하고 쉴 때까지 멀쩡했거든? 어 나도. 와 근데 오케이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저려. 아예 달라. 레벨이 달라. 달라. 야 니네 저 안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니네 먹을 수 있겠냐? 야 이 새끼들 지금 헛구역질 지금 오지게 하는데 지금 태우기 빼고 두 명 지금 헛구역질 장난 아닌데? 아니 뭐 헛구역질을 해 그냥 김치가 얼마나 김치가 뭐야? 뭐라 저 카페트 냄새 카페트 냄새 아까부터 넣었는데 너 김치 들어오고 나서부터 헛구역질했잖아. 향수 한번 뿌려줘. 그래 향수 한번 뿌려라. 아 안 먹자. 야 니네 안 먹으면 나 다 먹는다 새끼들아. 좋다 좋다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나. 안 던져야지. 왜? 애들 안 와 쟤네. 아 씨발 이기적인 새끼야. 왜? 안 온다니까 너. 쟤네 오나 볼래? 들어봐. 너랑 나랑 둘이 먹는 거야 개무시나. 바로 또? 너랑 나랑 둘이 먹는다 이 너무 새끼야. 너무 안 와요 허니. 아 허니도 필요 없어 씨발. 나 그냥 물한 번 해놨다. 허니? 아 나도 허니 오늘 안 땡기네. 야 탄소 화물! 까보네. 어우 씨발 술 개 뜨거. 까보네. 까보네 개 부셔야 됩니다 지금. 수고이. 컴. 컴 브라더스. 야 좀 위험하다 근데 냄새가 지금. 너도 냄새 나지? 냄새 존나 나지 지금. 기분 괜찮니? 니 배고파서 그런 것 같거든. 난 존나 이겨내야 되구나 생각으로 지금. 아 잠깐만. 아 야 이거. 아, 내가 아 이거 맞아? 뺐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자. 냄새 한번. 냄새 한번. 아 씨발. 와 좋다. 와 좋다. 와 못 먹겠는데? 지무. 오이 수프 그 냄새. 지무 다이. 아, 이 새끼들이 야, 계속 막 왜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뭘 워터메요? 뉴에몬 괜찮은데? 젓가락 좀. 야 근데 두 명이 안 먹으니까 좋다. 야 그냥 면 입에 넣잖아? 좋대요. 바로 올라와. 진짜 바로 올라온대. 조심해라. 와 면 냄새 장난 아니야. 다 베리? 야 게링 베라. 어 야 애들 매일 밥을 먹지도 못하겠어. 이럴 때 빈집밥을 해야지. 피부 산장에서 먹는 초코파이란 요거 먹고 낮잠 빡 때려야지. 지금 테리는 밖에서 또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금 또 이야기꽃 피우고 있고 나는 소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누우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따 5시에 밥을 먹긴 하는데 2시 반이거든? 근데 2시간 반 있다 밥 먹는데 누워있으면은 또 머리 아프고 약간 체기 올라올 것 같아서 좀 앉아있다가 1시간만 있다가 잘라. 나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그냥 머리 좀 아프고 아까 올라올 때 되게 힘들었는데 머리 아프고 지금
그렇다고 지금 동서는 토할 것 같고 약간 머리도 너무 아프다 그러고 지문은 지금 그냥 머리만 아프고 희한한 느낌 고산의 느낌이 되게 특이하긴 해 되게 사람이 어눌해지고 머리가 저릿저릿해 희한한 느낌이 Let it get out, thoug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살아있구나. 졌더니 컨디션 개박살나. 맛있어? 아니. 싱겁지? 여기 어디야? 와,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맞다. 찬물이야? 아 씨발 나 이거 보다의 냄새 못 맡겠다 응? 보다의 냄새가 토할 것 같아 보에서 난 냄새 이거 들고 저 밖에서 먹을게 보다의에서 아, 무슨 냄새야 아, 맡아봐 니가 이상한 이상 냄새 안 나나? 응 와. 김치 냄새밖에 안 나는데 아 이상한 냄새 나는데 강아지 강아지 먹는 거 많아 아 목이 아파 아, 개웃기는 와. 아, 미쳤다. 이제 수할 것 같다. 진우가 저렇게 말하니까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난다니까? 야, 문 열어놓고 가. 아, 여기서 먹고. 아, 거기서. 와, 존 행복하다. 아, 저 초록색만 봐도 좋을 것 같아. 태욱이는 이 업다운이 존나지만 거의 뭐 나름, 조울증이네 나름 잘 힘들어 존나 귀엽다는데 아니 신기해 또 좀 지나면 괜찮아 존나 컨디션 최고였다가 잘못됐네 땡큐 어 땡큐 그거 저를 존나 맛볼게 약간 콤콤한 냄새 얘기하는 건가? 어 강아지 그 강아지 냄새 강아지 샴푸 냄새 같은 거? 어 비싼 거 야 연상시키지 말자 아 또 태욱이도 안 좋다 지금 예민하다 그러니까 임신하면 입덧 이런 느낌일까? 어 그럴 수 있겠지 조금만 예민해도 막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 맞지 남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차라리 내가 같이 내가 하고 싶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서영이랑 진짜 힘들어할 것 같지 집을 무양으로 만들어야지 집을 밥 먹고 들어가야 돼 냄새 다 빼고 냄새 다 빼고 다 빼고 싹 다 빼고 야 이게 신기하네 머리가 또 아까 방금 일어났을 때보다 또 괜찮아졌어 새끼 존나 잘해 아 살겠다 강아지 조심하고 아! 혈중 산소 농도 한번 봅시다 If you like him This is Aniki 71, 93 85 75 80, 70. Not bad 90 몇 였는데 30 84 He is good, he is doing good 오, good. 85. 큰일 났네. 아, 근데 막 토도 나올 것 같아 지금. 포도? 토? 소화제 먹었어? 네, 먹었는데 이러네. 뜨거운 물 놓고 왔으니까 뜨거운 물이라도 먹어. 마탱마탱 존마탱. 아, 괜찮으세요? 난 그냥 어지러운 거 좀. 난 속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뜨거운 물을 계속 먹어야 돼. 뜨거운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저 위에도 지금 애벌레 한 명 죽었고. 야, 우리 집 좋다. 이렇게만 보면은 진짜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막 난리인데 아 우리 몸 상태는 그렇지가 않아 됐어? 아 다리 이렇게 예쁘네 아씨 하필 추석이냐? 오늘 추석이잖아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니까 그래도 풀무난이야 이야 의미 있네 뭐 제이님께서 아휴 코카콜라 맛있다 자본주의의 상징 아닌가 이게 내일 좀 봐요 와 좋다 잘 안 넘어간다 근데 아, 생명수래 생명수 아 근데 트름이 잘 안 나와 와 나도 잘 안 조울증 페리 롤러코스터 하루에 지금 거의 한 62만 번 타고 있어 아
현재 시각 6시 56분.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4시간 후에 11시에 일어나서 옷 입고 11시 반에 이제 누룽지 먹고 이제 5895m 유우루피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대장정이 시작된다. 지금 냈다. 고산이 좀 나는 좀 얘네들에 비해서는 좀 들어온 거긴 한데 애들은 좀 세게 와가지고 테리 같은 경우에 좀 기복이 좀 심하고 움직임은 괜찮은데 멈춰있으면 애가 엄청 심하게 아파하고 있고 지무는 골이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 골 아픈 거 빼고는 지무도 괜찮은 거 같고 동서가 지금 조금 세게 와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막 완전 얼굴이 맛이 갔어. 물론 여기 다 맛이 간 얼굴들이긴 한데 좀 심하게 갔어. 12시에 바로 출발을 하면은 7-8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 갔다 바로 피보로 와서 좀 재정비하고 바로 호롬보로 달려가고 2시 컷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호롬보에서 하루 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코스. 스틱을 최대한 안 쓰려고 고프로 찍으려고 했는데 스틱을 안 쓰면 뒤진대 진짜로. 깝치지 말라 그래갖고 알았다 하고 바로 스틱 꺼내갖고 조립해놓고 일단 이제 4시간밖에 안 남았고 좀 눈 좀 붙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숭늉 몇 숟가락하고 뭐 딱히 맛있는지 많아 또가 출발 5분 전 어때요? 갈 수 있다. Let's go, let's go. 아무것도 안 보이네. 달도 별도. 유로피크를 향해서 8시간 동안 가봅시다. 1, 2, 3, up. 요! One dream. One dream. One dream. One dream. 12시 30분 시작됐습니다. 오늘 또 추석이어가지고 달이 엄청 밝아서 주위가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볼래 볼래 천천히 천천히 그러다 보면 언젠가 5895m 도착해 있는 거지. 현재 시각은 1시 50분 80분을 걸어왔고 현재 고도는 5050. 미쳐버리겠다. 토할 것 같은 느낌은 다행히 없고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졸려. 중간중간에 계속 꼬꾸라져. 앞으로 900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지. 머리가 좀 너무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파. 쉽지 않다. 다행히 토할 것 같지 않은 게 어디야. 근데 여기 근처에 사람들이 응아를 많이 하고 토도 많이 해가지고 이 길을 너무 많이 벗어나서 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가다 내리고 그냥 싼데.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앉으면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일어나면 좀 냄새가 들라고. 앉아있으면 토할 것 같아서 좀 일어나 있다가 출발할게. What is this? Hans Meyer. Hans Meyer. 아무튼 마탱이 가는 포인트 하나 더 왔고 2시간 30분 동안 걸어왔고 지금 현재 해발 5250. 아직 한참 남았네. 근데 이게 계속 졸려갖고 아까 와 중간에 한 세 번 자빠질 뻔했네. 이렇게 힘들 거야. 뭐 대충은 뭐 그래 이렇게 힘들겠지 생각했지만 와 재밌네. 재밌어. 기견해보세요. 탁질 병신 새끼야. 진행을 어떻게 시켜 이 새끼야. 내가 맛이 갔는데 맛 간다 이거. 킬리만자로. 아니 무서. 어디다 왔어. 너무 머리가 아픈데 졸리고 이 장목증이 다리 힘 없어. 내가 올라오면서 지리산 때 느낌이 이거랑 비슷하다. 계속 의식이 계속 끊겨. 수고하자. 길만 쓰는 향이. 5500m 4시간 경과. 여기서 생명수를 줬는데 와 생명수 먹고 와 이제 좀 괜찮아. 와 진짜 잠들 뻔했어. 동선은 완전 힘들어가지고 완전 이제 커졌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거든 진짜. 진짜 마지막이다. 흥민아 화이팅. 닿았다. 다 왔다.
잘다 나지. 아. 2,500m. 길만스. 아 열받아. 아, 이거 4시간 20분에 왜 멈춰있냐. 아씨, 아, 5,553m에 멈춰있네. 아, 아. 이게 막 멋있어서 운다기보다는 그냥 존나 열받아. 아, 내 올라온 거 개빡빙이 진짜. 거진 한 5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올라왔는데, 아. 아, 쉽지 않다. 못되기 쉽게 하지. 진짜 여기까지 와가지고 중간에 올라오는데 그렇다니까. 아,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운동을 그만히 했던 것보다도 더. 4시간? 한 4시간 올라왔지. 5시간 걸렸지. 내가 어제 키보 도착했을 때 눈물이 찔끔 났다고 했잖아. 그런 느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악을 써서 온 그 느낌. 여기 올라오는 게 훨씬 힘든데 나는 그 키보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이 좀 더 나한테 있었던 것 같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래 맞아 됐어. 그 안에서 갑자기 나오는 모르겠다.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 저거는 뭐 그냥 진짜 설렁설렁 갔다 오면 되는 것 같아서. 아 고생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아. 잘했다. 아 너무 열받고 막 눈물이 나니까 막 얼굴이 저려. 아. 마지막 힘들었나? 마지막에 힘들었나? 아 그냥 존나 짜증 나더라고. 아. 근데 우리 사는 인생도 진짜 개족 같은데. 뭐 이거 했으니까 이제 뭐 내려가면은 뭐 다시 쉽게 느껴지게 하겠지만 아 좀 너무 열받더라고. 두 시간 동안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남들이 보면은 막 무슨 킬만자로 올라가 갖고 환희에 차 갖고 아 이걸 했구나 막 이런 것들. 근데 완전 반대.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야. 너무 화가 나. 오늘 막 못 이기는 느낌 같은 거라 해야 되나? 물론 내가 선택한 거긴 한데 와 쉽지 않네 진짜. 이 우는 것도 나중에 이제 얼마나 이불킥하겠어. 아 근데 이 감정을 잊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열받아. 근데 이 감정으로 다 개푸술 수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열받으니까 얼굴이 저려. 얼굴이 외롭지 않더라. 동서 맞대니까 막 그러는 것도 막 처음엔 웃겼는데 아 막 자빠짐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너무 아프더라고. 처제하고 제니는 무슨 잘못이야. 지도 온다고 해갖고 Finally! Finally! Good job, boy. Good job, brother. 고생했다. 고생했어. Thank you, Mike. 고생했어 고생했어. 처제 미안해. 아 고생했어 잘 왔다. 아. 아. Yes, we have to finish it to home. Okay, very easy. Just remaining a piece of cake from this point. Okay? 처제한테 미안해. Good job. 미안해. You're amazing, guys. 왔다 그래도 동서 왔어. 아 진짜 형님이랑 대혁이 형이랑 지웅이 try again 그리고 yeah try ginger tea 마이크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 yeah 진짜 고생 많았어. 아 끝이 안 보이더라고 진짜 까마득하더라고. 아 너무 멋있네. You see 진짜. How beautiful he is? Beautiful. Very beautiful. It's a very beautiful place. 어 거기 반대편은 대박. 저기 만년설 저기 있다. 화성에 온 것 같아. 아까의 감정은 다 끝났고
이제 건너편에 있는 유로피크장에서 가는데 이 높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돌아가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2시간 가야 되나? 아까 갑자기 빡이 확 돌아가고 막 집 잡아버리니까 호흡이 트여가지고 지금 바라카라는 가이드가 뭐 거의 달리다시피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조지고 그냥 막 브르르 그냥 달려왔거든. 근데 또 적응이 되네. 아, 그래서 지금 나머지 애들은 다 저 뒤에 있고 나만 얘 지금 바라카하고 같이 유로 피클 향해서 완전 피클을 올리고 있어. 아씨 울었더니 아 눈이 졸라 아프네. 울음이 쪽팔린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아까는 진짜 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니까. 아 막 사는 것도 너무 빡빡하고 그렇잖아 막 우리 다 더 열심히 살고 그런데 이 키리만자로라는 거를 뭐 그래 보러 오고 뭐 하러 찍으러 오고 오케이. 근데 그냥 뭐 성취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몰라 그냥 아 그냥 막 열받고 막 화나더라고. 덜 열심히 살았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었어. 되게 그냥 뭐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었으며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 사실 원래 올라오기 전부터 계속 막 열이 화가 막 너무 많이 나 있었었는데 또 잘 올라오긴 했어. 이 프로그램 이름이 원래 인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였는데 진짜 인생에 한 번쯤 와봐봐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야. 돈 내가 볼 수가 없어. 꼭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말한 게 뭔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야, 어지러워. 우와. 우와. 와우. 와. 와. 아 졸라 많네. 아 여기 끝이야 끝. 여기가 안 돼서. 아 멋있다. 이제 멀지 않게 상어를 잘 빼주네. 아 미친. 와. 수색 그거 하고 어떤 거 같아? 이게 좀 더 벗은 거 같아. 어? 이게 좀 더 벗은 거 같아. 어땠어? 저는 진짜 올라오면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개발자잖아요. 앉아서 계속 컴퓨터만 하는데 여기 올라가 한 두 달 정도 크로스핏이랑 헬스 준비했거든요. 근데 성공은 했어요. 근데 존나게 힘들어. 진짜 좆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개발자분들이 본다면 이걸 도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아, 이 말 꼭 해주고 싶어 진짜. 아 멋있다 진짜로. 하지 마세요. 운동도 하지 말고 킬리만자로 홈푸즈도 마시고 트레이닝 그라운드 오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스웨덴서울은? 스웨덴서울 가능합니다. 커넥션은? 커넥션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케이. 지금 커넥션 보여줘.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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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서울 스웨덴서울 트레이닝 그라운드 두 달 준비해서 스웨덴서울 진짜 진짜 존나 어이가 없다. 진짜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어떻게 말로 해요? 진짜 이거는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나도 올라온 데 이름이 뭐야? 태호가 아까 올라온 데 아니 무슨 뭐지? 아니, 여기 맹꼭대기 딱 올라왔을 때 있었던 거야. 길만스가 진짜 개 지리는 곳이야. 길만이 형, 아 진짜 길만이 형이 사람 개 조져놨지.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또 2시간인가 2시간 반을 걸어와야 돼. 심지어 뭐 온도 차이는 별로 없거든? 솔직히 내 인생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마탱이 관계에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아. 몰라. 아 진짜. 아 초월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그래 맞아 맞아. 진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어. 어찌도 차가 있던데 지금 내려. 맞아. 내려가면서 또 내려가는 이쁜 풍경을 또 담을게. 쉽지 않다 진짜.
이거를 올라왔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이걸 올라왔다니. 떨어지면 죽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걸 올라가야 되나. 사람이 무슨 코딱지만하게 보이는데. 꼭대기 씨. 아직도 반도 안 내려왔어. 태닝 스타 이마 전 해야 돼요. 진짜 무슨 꿈 같다. 꿈 같아. 12시 30분에 시작해서 10시 종료. 좀만 잤다가 흐름 보러 갈게요. 좀 자니까 그래도 컨디션 조금 올라왔네.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밥도 안 먹고 바로 호름 보러 3시간인지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동서 어땠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약간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머리가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하긴 할 건데. 길리만자로 재밌다 재밌어. 오름보를 향해서 가서 라면을 끓여 먹던 뭘 먹던 빨리 좀 내려가고 싶어. 이게 고산이 5800, 5900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되게 오래 있다가 내려와도 그래도 계속 고산이 있네. 머리가 너무 아프고. 다행히 근데 우리는 한 명도 토를 하진 않았는데 근데 동서는 내려와갖고 막 헛구역질 하더라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가 물론 그냥 뭐 영상으로만 봐도 사실 괜찮긴 한데 근데 이제 실제 눈으로 보면은 되게 더 뭔가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 진짜 내 인생에서 평생 걸을 거 다 걸은 것 같아. 키보에서 호롬보까지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린대. 나 벌써 2시간 걸어왔어. 1시간만 더 걸어가. 사파리 가는 것도 웃기겠지만 다들 너무 웃기대. 어이가 없대. 그래서 동서 버킷리스트 이루니까 어때? 막 뿌듯하고 그래야겠대. 상륙을 가려버리던데. 이 지리산 뭐 설악산 뭐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해. 아까 봤겠지만 그걸 내가 올라갔다고? 이게 깜깜하니까. 이게 원효대사 해골물이 진짜 무서운 게 깜깜하니까 가능하더라. 해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 보면서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마탱이 가더라. 아침도 누룽지 그냥 몇 숟가락 먹고 점심도 아까 오자마자 그냥 씻지도 않고 바로 자버리고 배가 너무 고파. 아무것도 안 먹었고 가서 좀 씻고 라면 좀 끓여달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을지 되게 궁금하겠네. 이 킬리만자로 지금 근데 빛이 좀 안 나온다. 다시 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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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라면 맨. 나 반쪽 요정이거든. 반쪽 요정 선생. 보여줘. 강 선생. 오, 강 선생. 잘하네. 자세 좋네. 아, 새끼야. 불 똑바로 비춰라, 마 새끼야. 오케이. 나 나중에 한 미리. 계란 세냐? 와, 맛있겠다. 엄마 잘 먹게. 와. 자, 이제 하산합시다. Let's go. One team, one dream. One dream, one team. Let's go. 멋있다. 멋있어. 내려가는 거는 안 볼래볼래네. 졸라 빨래빨래. 빨래빨래야 빨래빨래. Good. One team. One dream. One dream.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이 길을 우리가 올라갔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와. 와. 나 대단해. 지금 뭘 고른 내가 이런 와탱이한 이런 모습일지는 몰라도 나 멋있다. 대단하다. 원래 자존감이 이미 높았던 상태여서 사실 더 올라갈 자존감 별로 없거든? 이 정도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가 여기서도 상탈한 철을 만났네. 이제 만다라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느낌상. 킬리만자로 햇볕이 세서 자연태양에도 아주 멀리 얼굴이 좀 바뀌었어. 선크림 아무리 쳐발쳐버리고 선크림 되게 자주 발라야 돼 주말에는. 근데 고산 때문에 그럴 힘과 뭐 그럴 게 없다. 아 근데 맨날 상쾌하네. 뭔가 아침 구보하는 느낌이구만. 쪘어. 정신 좀 차렸나 보네. 딱 어떻게 보면은 진짜 딱 추석 당일에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와 달이 진짜 크더라고. 진짜 멋있더라. 길리만 포인트라고 거기를 갈 때 달이 진짜 내 눈앞에 있다니까.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고 그거는 계속 보면서 갔던 것 같아. 정신을 잃고 막 졸리고 막 고산 뒤치겠고 토할 것 같고 숨 차고. 근데 그 달을 보면은 그게 잠깐 정신 좀 깨지고 아 그래 가자. 이제 그러다 이제 막판에 너무 열받아 짐짐 짜버렸지. 참 인간적이야 나란 녀석. 쪘어 이 새끼 인간적이야. 풍경 미쳤다. 확실히 이제 이게 높아졌다. 자연테닝 끝내고 연달아까지 나간다. 진짜 잊지 못할 여행이야. 진짜 인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라는 그 제목 지은 사람 작가님 솔직히 돈 존나 줘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존나 잘 지었냐. 진짜 인생에 한 번쯤 킬리만자로 내 인생에 내가 또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자? 오 횡재했다 횡재. 원숭이 보기 힘든다 했는데 오오 봤어 봤어. 오 무서워. 진짜 이 킬리만자로는 딱 구간 구간별 그러니까 그 성장으로 가는 길별 이게 테마가 확실해. 진정한 테마파크야. 봐봐 여기 완전 그냥 주라시 월드야 그냥. 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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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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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랑국의 힌트를 향해서 가자. 아, 여기 훌라판다. 훌라파라요. 훌라먹장. 그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어. 와, 개 무서워. 등푸른 생선. 아니, 등푸른 원숭이. 와, 개 무서워. 몸 개 커. 왜 이렇게 크지? 몰라, 몰라, 봐봐. 야야야, 하지 마라. 모른다. 몸을 우리 다 뒤지는 거야.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했는데 이건 나 이거 돈 받는 건지 모르고. 여러분, 킬리만자로 마지막에 나갈 때 화장실 조심하세요. 동서는 치사하게 도망가 버렸어. 제이스 키친 왔다. 아, 힘들어.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 여기 공식 포토존이거든요. 아우, 제이스 키친. 여기 대단하신 분들 계시네. 여기 얼굴이 좀 잘못돼 있네. 사진 찍을 전화기. 원준가? 아영빠. 오 예. 오 예. 땡큐 땡큐. 예. 대단이야. 이걸 내 받으려고 여기 왔고. 아, 미쳤다. 그렇겠다. 까르염. 자, 이제 지리산, 아니 지리산입니다. 맞아요. 그만. 킬리만자로를 끝내고 와서 제이 형님하고 애들은 술 한잔 하고 진짜 빡센 일정이었다. 오늘은 4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데 저희가 가는 데가 어디죠? 타랑길. 그래서 타랑길이 내일은 은고롱고로. 내일은 은고롱고로. 그래서 타랑길이 갔다가 은고롱고로 가서 분화구랑 이제 동물들 엄청 보고. 근데 되게 멀대. 여기서 정말 정말 되게 멀대. 오호 야.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동서. 아, 수염 자르는 아주 사람 있네. 새끼 지만 잘랐네. 난 뭐야 이거. 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 그렇다.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해? 사바나. 사자 보러 갑니다. 사자 표본 봤으면 좋겠다. 진짜 못 보는 거 봤으면 좋겠다. 보기 되게 힘들다 그랬는데 저희 어제 봤잖아요. 원숭이 못 본다 그랬죠. 원숭이 말고 걔 뭐였죠? 약간 너구리 닮은 애? 하이링? 하이링? 몰라. 하이링인가 뭐였고. 야, 태호가 몸 좀 어떠냐? 몸은 괜찮지. 다리가 있잖아. 어, 요새 술 많이 마셨는데 아무 이상 없어? 그 정도 가지. 아, 지기네. 맥주 밖에 안 먹었잖아. 그래도 성민이 소주 잘 마시더라. 어제 제이 형님하고 맞다이 바로 까던데. 제가 힘 힘숨진 뭐라는 거야. 아, 이런 거 따라가야 된다고. 진짜 좋아했는데, 진짜 좋아했었는데 진수가 술 마시는 걸 안 좋아하니까 안 먹게 돼요. 좀 줄여서 많이 죽였고 싫어하는 모습을 하고 싶지 않아.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처제 생각하면서 울었던 거 생각해. 뭔 말인지 알지?
타랑길이 타랑길이 우가 자카바카바카쿠 우쿠쑥카카쿠쿠 아 근데 너무 늦었어. 타이밍이 늦었어. 그죠? 어. 바로 이렇게 나왔어야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얼마인지 알지? 타랑길이 쿠쿠카카 두두카두 태우가 저희가 대박이야. 근데 이런 거 처음 봐. 뭐 무슨 게임에 나오는 약간 오 뼈가 어떻게 이렇게 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아프리카 와가지고 진짜 신기한 거 많이 하네. 야, 난 저런 뼈는 또 처음 보네. 야 우리차 우리차 변신. 오 씨 빨리 일어나 보자. 오 씨 오 렛츠고 렛츠고 발출 발출 Let's go to Lion Simba. Simba. 어디? 그리고 포로 막 파니까 엄마 포트리가 왔어. So then they went down to the river. 되게 이쁘다. 저 패턴이 저 패턴이 되게 갖고 싶은 패턴인데. You see the elephant? 타로 거기도 있다. 어디? 엄청 가까이 있어. 그 여기는 청소년 애들이네. 비행실이네. 비행실. 아니 방금 전까지 여기 앞에서 눈앞에서 사자를 봤는데 갑자기 여기 내려가지고 이 큰 바오밥 나무 앞에서 밥을 먹자 그러니까 치킨 먹을 건데 치킨 냄새 맡고 오는 거 아니냐고. 우리 제육국 아니야? 고인사이? 어 고인사이. 그러면 우리 여기 나오지도 못하니까 이제 그럼 이게 완전히 막혀갖고 그냥 밥 되는 거네? Do you have a gun? 빨리 가봐라. No, no gun. 여기 존나 무섭다. 야야야 안 보인다. 한 놈만 죽어. 지무야. 한 놈만 죽어라. 지무야 이겨내야 된다. 근데 지무가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한다. 그자. 달달하이. 지무가 지방이랑 근육이 적당히 있어서 맛있을 거야. 그자. 한번 들어가 볼까? 나도 여기. 와 바보 나무. 짱 커. 이거 진짜 무섭다. 스케어리. 야 밥이나 먹자. 그만 오빠네 누워. 그래도 차 밖에 못 먹는 거잖아. 지금 여기 먹이들이 많아져서 그냥 괜찮아. 이거 하나 숲? 먼지가 휘날린다. 바로 이제 아니 새 새가 날아간다. 예? 어떤 와 나오면 좀 쫄면서 먹어야 되나? 잘 먹겠습니다, 저희 형님. 감사합니다. 이소. 맛있다. 한국 맛이다. 도둑이 무섭게 한가 보네. 야, 내 동서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신기한 경험 많이 한다. 진짜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거보다 진짜 맛있어. 그거 너무 맛있어. 어 뜨거 씨. 어 이거. 잠깐만. 아 뜨거. 밥 한번 먹고 뒤 한번 돌아보고 밥 한번 먹고 뒤 한번 돌아보고 왜 자린고비 경계판이네. 나는 무서워서 빨리 먹고 같이 무서워 죽겠지. 사자가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근처에서 밥을 먹으니까 무서워. 오일장이다. 오일장. 오일장. 어 근데 얘들 막 왜 이렇게 쳐다봐 무섭게. 근데 애들 너무 눈빛이 숙소 가는 길인데 숙소 가기 전에 여기서 오일장을 하고 있네. 와 여기 너무 멋있다. 근데 여기 이런 데서 가네? 되게 이쁘다. 응? 잠보. 와. 와 진짜 와,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미쳤다 여기 비율. 와 대박. 보여줄게. 여기 약간 우붓 느낌인데 우붓. 되게 이쁘다. 야야 꺼져라. 진짜 몰라. 아 이제 우리 캠프파이어 하면 되겠네 오늘.
내일은 이제 응고롱고로라고 해갖고 완전 지지는 곳으로 가야지. 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원래 7대 불가사인데 8대 불가사에 지금 들어가려고 뭐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분하고 가갖고 또 거기도 야생 동물 엄청 보고 하룻밤 더 자고 그 다음에 한국 돌아가는 거야. 차 타는 것도 쉽지가 않네. 포장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아. 그렇지 베이비. 야, 오늘 캠프파이어 하면 여기서 이제 너무 멋있어요. 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 고백의 시간 가지면서 우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We'll pray. 지금은 새벽 6시 응고롱고로 분화구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졸라 해갖고 산바따로 지금 대기 중. 우와, 와, 우와, 낮아요. 나도 라이언인데. They're lion. 오라라. 얘는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몸보다 머리가 진짜 크다. 와. 여기 뽀. 파랑길이하고는 째발이도 안 된다. 와, 여기는 왜 8대 불가사의 후보에 들어왔는지 알겠어. 와, 진짜 멋있고 카메라에 안 담겨. 여기는 동물들의 뭐라 해야 되냐, 개체수? 뭐 이런 어제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듬성듬성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움직이면 다 있고 타자 막. 와, 세렝게티는 얼마나 더 신기할까. 이제 8시 45분이어가지고 밥 좀 먹고. 아, 우리 치타 봐야 되는데 오늘. 아우 추워 씨. 너무 춥다. 끝까지 와있네. 응? 이 새끼 까.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봐라. 탁 잡아가지고. 그냥 탁 잡아갖고 구워볼라. 진짜 이쁘게 생기긴 했다. 그건 완전 개 패닉이지. 완전 재밌겠다. We can see the cheetah. 집에서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 죽을 수 없다. 야,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어? 뭐라고? 집에 가야지. 얘네는 노른자 대가리 삼는다. 아야. 아 진짜 이 새끼 역겹다. 지렸노? 와 새끼야. 아, 쟤 미친놈 아니야 저거. 와, 드럼 야 가 닦아. 야, 이런데 오면 앉으면 안 되지. 똥. 그것도 많이 닦였는데. 여기가 힙허플. 와우. Look like cheetah. 와, 진짜 미쳤다. 네이처 여기 있는 나무도 뭔가 진짜
거대하다. 마더트리 같은 마더트리. 여기 근처에 밥 먹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점심 식사 먹고 여기 조금 더 둘러보고 아루샤로 가서 드디어 이 킬리만자로 여행이 마무리가 되겠구만. 진짜 꿈 같았다. 쉽지 않았어. 내 이름은 자이언티. 진짜 이쁘다 여기. 뒤에는 휴양장이었네. 연못인가. 나도. 올랐겠다. 까르이엄. 자 이제 드디어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아, 10박은 진짜 생각보다 길었네. 근데 이렇게 온전히 아프리카를 진짜 질릴 정도로 느껴야지 아프리카를 그래도 조금은 볼 수 있는 느낌? 보는 느낌? 아 킬리만자로 올라가고 뭐 순식간에 갔어. 그래서 어제 제이 형님하고 같이 여기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식사 한 끼 같이 하고 고기 먹고 늦게까지 이야기 하다가 어제 마지막에 막 길거리에서 파는 고기도 먹고 막 다 진짜 이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정말로. 아 이제 당분간 아프리카 생각 아프리카의 아 아니지 아 먹어야 되니까 아프리카의 카도 생각 안 날 것 같아. 아니 프도 생각 안 날 것 같아. 동서도 나랑 이하 동문. 이게 이제 내가 보고 있는 마지막 아프리카 호텔에서 보는 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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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다. 진짜. 여러분들도 뭔가 생각이 정리 안 되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배낭 여행을 가든 고행을 하면은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공항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인사하자. 고맙습니다. 한국 가자. 킬리만자로 아산테 사나 잠보 바나 하가니가니 수리사나 와게니 와게니 비슈아 킬리만자로 하쿠나 마타타 오코나 모타토. 아 고생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아, 다시 시작이다. 그래 맞다. 태욱이 이 새끼는 술 처자러 가가지고 인사를 못하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 태욱이 아디오스. 태욱이도 아디오스.